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좋은 시세 보여줄 수 있는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하기 전에 어제 저희가 알려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흐름 체크해봐야겠죠? 어제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알려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함께 흐름 확인해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청원 PB가 어제 한국가스공사를 좀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동해가스전 전략회의가 개최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어떤 모멘텀들이 나올지 실제 시초 작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런 밑그림들이 그려지기 때문에 동해 원전 관련된 동해 석유전 관련된 이 종목들을 다시 한번 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가스공사 오늘 매수가 시초가에 공략을 하셨다면 56,900원에 아마 체결이 되셨을 거고 목표 가격은 한번 전고점 돌파하는 65,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과연 한국가스공사 오늘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뭐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조정받고 있는데 한국가스공사 오늘 1.25% 정도 하락하면서 55,100원에 현재 일단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동해가스전 전략회의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니터링 계속하시면서 좋은 타이밍을 한번 잘 짚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제 확인했던 시초가 공략주 확인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장에서 살펴볼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오늘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종목 선별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좀 고르셨나요? 네, 최근에 실적 개선이 되고 있는 음식료 섹터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뭐 그 가운데 조금 상대적으로 확산되면서 지켜봐야 될 종목 가운데 하나가 삼양 패키징입니다. 삼양 패키징이요. 음식료 업종이 이제 전반적으로 또 확장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어떤 모멘텀들 더 있을까요? 네, 결국은 삼양 패키징 같은 경우는 일반 음료수 시장에 사용되는 PET, 페트병 제조, 그리고 아셉틱 패키징이라고 하는데 아셉틱 패키징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커피나 음료 같은 것들이 무균 상태로 이렇게 패키징되는 어떤 기술입니다. 이런 아셉틱 패키징 OEM과 ODM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말씀드렸던 아셉틱 패키징 관련해서는 무균 패키징 기법으로서 레디 투 드링크 커피라든지 차, 단백질 음료 등에 사용되는 모습입니다. 이 아셉틱 패키징 시장은 기존의 레드 투 드링크 커피나 차류 시장의 성장에 더해서 단백질 음료의 성장과 자댕 등 신규 커피 브랜드 성장에 따른 적용처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삼양 패키징은 아셉틱 패키징 출하량이 23년 기준 12억 8천만 병에서 25년 기준 5억 병으로 약 17% 정도 추가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페트병 및 아셉틱 패키징의 원료는 펫칩으로 유가와의 연동성이 일부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유가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22년 5.8%로 상당히 급락했던 상황이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판가 인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을 7.7%로 회복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10%대로 다시 재차 22년 대비 2배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어떤 삼양 패키징의 2017년부터 21년 동안의 평균 5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11%대이기 때문에 아마 실적과 더불어서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면서 아마 실적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회사의 삼양 에코프로 테크 지분율 100% 가지고 있는 자회사인데요. 이를 통해서 R칩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작년 2분기부터 R칩 사업 부분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사용 후에 플라스틱을 세척하고 분사한 이후에 알갱이 형태로 재활용하는 것을 뜻하는데 친환경 플라스틱 수요 증가에 따라서 매출이 아주 확대되고 있는 구간으로 신사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R칩 매출액은 약 208억 원 정도로 전년비 84% 또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급증할수록 보이는데 아마 PER 기준 12배 정도까지 준다 하더라도 최근에 시장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목표 주가 26,000원도 그렇게 높은 밸류에이션 아니라는 점에서 삼양 패키징 여전히 지금 매물 구간이 밴드 상단에 좀 있겠지만 이걸 돌파하고 난다면 매물이 없는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양 패키징 음식료 업종에서도 또 이제 확장되고 용기 쪽으로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고점 돌파할 수 있을지 매물대 돌파할 수 있을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